Hi everyone, my name is Morgan and I'm new to the K-Class crew. I was born in Seoul and I finished elementary, middle and high school in Vancouver, Canada. And then I moved to the US to attend Oberlin College. I majored in psychology and minored in rhetoric and composition. I'm currently working as a freelance English conversation teacher and I spend my time, I love to exercise and eat a lot of good food here in Korea. I also love taking long walks at Lake Park, and I love to spend time with my family whenever I can. I hope to share useful experiences and information with you all. 안녕하세요. 전 Morgan이라고 해요. 저는 Vancouver에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미국으로 갔습니다.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. 작년 12월 말에 돌아오게 됐습니다. 저는 미국 Oberlin College에서 Psychology를 전공했고요. 부전공은 Rhetoric and Composition을 했습니다. Rhetoric and Composition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단어를 어떻게 쓰고 그거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연구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composition은 이제 작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, 한국말로. 그래서 쉽게 보면 그냥 writing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psychology는 이제 심리학인데 저는 심리학을 통해서 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게 저한테는 많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외국에 오래 살다 보고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이 많이 그리웠어요. 그래서 한국에 와서 꼭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. 약간 정체성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나의 뿌리를 찾으면 그런 게 많이 solve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. 지금은 한국에서 freelance English conversation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꼭 국내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. 여러 가지 모르는 곳들이,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. 저는 평소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요. 요가나 필라테스 조금 빼고 나머지 운동을 다 너무 좋아해요. 저는 약간 이렇게 액티브하고 막 무거운 걸 들고 점프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.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가족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마다 꼭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저는 K-Class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와 저의 경험과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. 잘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Bye!